이거는 뭐 명백히 의도적으로 패싱이 된 건데 나 같으면 아가리 탁구 있겠어. 해명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자랑인 양 창피하지도 않나?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을 겨냥해서 대통령 권위 짓밟는 이 간종 새끼야. 박정희 대통령 여기 행사에 한동훈이랑 갔죠. 이놈은 이제 자기의 그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예. 아주 그냥 이기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나는 한동훈이 박정희 대통령 행사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불만입니다. 혈압이 올라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썼지만 딱 이걸로 비유하시면 돼요. 살인범이 피해자 상갓집을 찾은 거야.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실실 웃으면서 살인범이 피해자 상갓집에 장례식장에 찾아간 거야. 어떻게 제 비유가 부적절합니까? 아니면 적절합니까? 저는 매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 아무튼 이 놈이 박정희 대통령 이 추도식에 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박근영 씨, 박근혜 대통령의 친여동생 분이시죠. 물론 이제 박근영 씨에 대한 뭐 이재명 지지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 굉장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만 보시면 매우 매우 의도적이다. 박근영 씨의 그 행동은 또 행태는 상당히 의도적이다. 뭐 일단 기사를 좀 보시면요. 박정희 추도식 이름 안 불린 한동훈 완전히 패싱을 당했죠. 이 박근영 씨 뭐 긴장해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보시면 이 추도식 때 내빈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이제 이 박근영 씨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김문수 장관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이름을 열거한 뒤에 한동훈이의 이름을 또는 한동훈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쏙 패싱을 해버린 거지. 마치 김정숙이가 보수 인사들 악수 쏙 빼놓고 그냥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패싱을 하듯이.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 당연히 이 나불 한동훈 측에서 핵심 관계자가 또 나불나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추도식에 같이 참석한 이 김종혁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깔짝깔짝 댔어요. 패싱 당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명백히 의도적으로 패싱이 된 건데 그냥 나 같으면 야간에 닦고 있겠어. 무슨 해명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 파렴치한 놈들은 페이스북에다가 또 깔짝깔짝 대는데 자신에게 이제 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자랑인 양 창피하지도 않나? 여기 보시면 유족 인사에서 한 대표님 네, 한 대표님 아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요 한동훈 핵심 측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박근영 씨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한 대표님 조남이 조남? 싸대기 처음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무튼 조남이 빠진 것은 제가 순간 긴장해서 생긴 실수였다. 한동훈 대표의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이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돼. 이건 이제 완전히 엿먹을 하는 거지. 아니, 박근혁 씨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뭐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병 준 다음에 애따 약 떠먹어라. 조남을 얘기하면서 활동하시는 모습. 대판 5분 전이잖아. 활동하시는 모습에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 중에서 괄호 속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 이름을 빼먹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호칭과 단어가 긴장해서 빠진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해석해보세요. 여기 괄호 속에 있는 거 요걸 빼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전체적으로 패싱을 했는데 요걸 빼먹었다는 거 괄호 속에 괄호에 있는 거 한동훈 대표님 그러니까 이 예, 한동훈의 이름을 빼먹고 요 새로운 요걸 빼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워딩들 읽어보세요.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보수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한동훈 너만 없으면 새끼야 보수의 희망이야. 너는 지금 대단을 떨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에서도 버림받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TK 지역에서도 이재명에게 발리고 있잖아요. 오차범위 바뀌잖아. 10% 정도 차이. 전체적으로는 안에 반토막도 안 돼. 40 몇 퍼센트에 19천 몇 퍼센트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국민들이 또 속아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이 대머리 독수리를 또 추앙하고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암울한 지경에 빠질 텐데 네가
X라를 떠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국민들이 네가 하도 X라를 하니까 속을 무슨 겨를도 없이 속을 수가 없잖아. 너무 개판을 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우파 국민들이 너에 대한 반감심, 너를 패싱했다라는 자체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다라는 거야. 아니 딱 맞잖아. 보세요. 바로 속에 있는 것만 빼먹었다라는 거 아니야? 요걸 빼고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 빼고 새로운을 빼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다라는 거야. 또다시 한동훈에 대한 속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에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이 말을 또 반대로 뒤집어 엎어보면 굉장히 암울하죠.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또 저놈의 이 새치업 바닥에 또 놀아나서 또 한동훈 만세를 부르고 그랬다면, 지지율이 또 이재명보다 높고 막 TK 영남에서 막 90% 막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대한민국 굉장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친여동생 분이 패싱한 거에 대해서, 패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이 당대표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지금 같은 시국에는 좌파들하고 투쟁도 하고 의견이 이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놓고 이렇게 상반된 이 정치 구도가 보여졌다라는 거는 이미 지난주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싸대기 맞았잖아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싸대기 먹고 나와서 또 조중동에 이제 버림을 받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놈이, 바로 찾아간 놈이 이제 친한계획 이 좌파 이 쓰레기들, 보수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을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좌파들하고 손을 잡고 좌파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만,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또 대놓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겠다.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오늘 또 한마디 했는데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겨냥해서 대통령 권위 짓밟는 이 관종 새끼야. 라고는 안 했지만 저는 해도 됩니다. 새끼가 욕이 아니니. 아이고 내 새끼 이 욕이냐? 우리 애기한테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우리 자식한테 맨날 욕하는 거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애미 애비 욕 아니라고. 딱 국어 사전에도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종 새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놈 또 고발해요. 고발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욕을 했다 그래도 한동훈 고발 못합니다. 왜냐? 내가 저놈이 어제까지 저질러놓은 범죄를 수년 동안 밝히고 있고 공론화를 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왔고, 만약에 저놈이 나한테 모욕죄를 걸어? 야 벌금 낼게. 그리고 너 왜 내가 저놈한테 욕을 했는지 국민의 일원으로서 거기에서 공론화를 시킬 수 있고 이슈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욕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욕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거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한동훈을 겨냥해서 대통령 권위를 짓밟는 관종 새끼 이겁니다. 조금 더 웃기게 얘기하면 관종 대물이 독수리.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추소식 때 개망신 당한 거, 이거는 명백하게 조금이라도 뇌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 장애가 없다, 정치 몰라도 돼, 장애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명백하게 500% 박근영 씨가 의도적으로 한동훈을 패싱한 거다. 아까 워딩을 그대로 보여드렸잖아요. 문장 내용을 해석해봐도 두 번을 죽이는 겁니까? 어? 그만큼 이제 정치 구도가 바뀌었다. 꺼져라 이 새끼야 이거예요. 같은 새끼 필요 없다. 응?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